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블렌더에서는 0.5 밝기가 이겁니다. 근데 포토샵에서 128, 128, 128을 찍으면 그러니까 블렌더에서 0.5를 찍으면 중간 밝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수치를 안 보고 색만 보고 작업해 왔기 때문에 이걸 꽤나 늦게 눈치챘습니다. 슬라이드만 보면 문제가 없긴 해요. 슬라이더 중간을 찍으면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슬라이더 중간이 0.5가 아닐 뿐이죠. 값이 왜이 모양인지는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이유로 감마 교정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더 민감합니다. 빛의 강도가 흰색의 20% 정도만 돼도 이 정도의 밝은 회색으로 느낍니다. 빛의 강도가 50%가 되면 절반 밝기가 아니라 꽤 밝다고 느낀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20%가 이런 색이라고 한다면 다들 뭔 소리야 이상하잖아 라고 할 테니까 이걸 한번 보정해서 눈이 느끼는 밝기와 숫자로 다다른 수치를 일치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일치시키나요? 중간 밝기를 0.2 대신 0.5에 대응시키려면 어두울 때는 천천히 높아지다가 밝을 때는 빠르게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워노드로 지수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2.2제곱입니다. 흑백이면 파워 노드 바로 꽂으시면 되고 RGB면 RGB 각각에 2.2제곱을 해주시면 포토샵에서 보던 그 색이 나오죠. RGB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귀찮으시면 감마 노드 쓰시면 이 계산 3개를 한꺼번에 해줍니다. 네, 감마 노드는 그냥 파워 지수 연산입니다. 2.2 넣으시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미지 텍스처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이 감마 2.2가 적용돼서 들어옵니다. 여기 sRGB가 바로 그 말이에요. 만약 이걸 리니어나 논컬러나 로우로 바꾸면 감마 2.2가 적용되지 않고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따로 감마 노드로 2.2제곱을 해주면 이게 sRGB 상태랑 똑같아요. 반대로 sRGB 상태에서 감마 노드를 연결해서 2.2분의 1, 0.454제곱으로 제곱을 상쇄해주면 아까와는 반대로 고정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퍼레이트 XYZ로 축을 하나 뽑거나 그레디언트 텍스처 노드로 그라데이션을 만들면 포토샵이랑 다르게 검은색에서 급격하게 흰색이 되죠. 이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감마 2.2가 적용되기 전의 값이므로 2.2 제곱을 해줘야 포토샵 같은 조금 더 어둡고 균일한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 저는 세퍼레이트 XYZ 말고 그레디언트 텍스처마저도 고정 전 값이 나온다는 게 약간 이유였습니다. 이는 블렌더 기본 텍스처들이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섞어 쓰거나 하는 연산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레디언트에 핑퐁 같은 걸 연결하면 이렇게 어두운 쪽이나 밝은 쪽이나 같은 간격으로 나오죠. 만약 감마 보정이 된 상태였다면 이렇게 간격이 다를 테죠. 블렌더의 이 RGB 값 역시 감마 2.2가 적용되지 않은 선형적인 상태에서 연산을 하는 게더 편리함으로 이렇게 해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감마가 뭔지는 이제 대충 알겠으니까 맨 처음 문제로 돌아와서 2.2 제곱을 해서 중간 밝기 회색을 만들면 포토샵이랑 똑같겠지? 하지만 잘 보시면 여전히 색이 다릅니다. 음? 왜냐하면 블렌더에서 화면으로 내보낼 때또 다른 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컬러 매니지먼트에 가시면 뷰 트랜스폼이 필름이으로 되어 있는데 얘 때문입니다. 만약 이걸 스탠다드로 바꾸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색이 나와요. 만약 렌더링을 하실 게 아니라 이미지 편집을 한다 하시면 필름이에서 스탠다드로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스탠다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름이 스탠다드를 쓸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8비트 RGB에선 흰색 종이나 흰색 구름이나 흰색 형광등이나 흰색 태양이나 흰색으로 나타내는 석탄이나 다 똑같이 255, 255, 255에 완전 흰색이지만 블렌더 내에서 색은 0에서 1을 넘어서 2, 3, 4, 5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이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밝기를 모니터로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 값들을 모니터 밝기대에 우겨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들의 밝기는 완전 흰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약간 밝은 회색이 됩니다. 2, 3, 4로 올리면 거의 흰색이지만 캡처에서 색 찍어 보시면 여전히 완전 흰색은 아닙니다. 이러한 필름이 처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원래 색보다 조금 뿌옇고 탁한 색이 나와요. 이러한 필름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색이 나고 싶다.
이미지 뷰어에서 본 그 색 그대로 쓰고 싶을 때입니다. 보통은 3D 렌더링이라는 게 이미지가 주변 환경과 합성이 일어나면서 원래 색은 어찌 돼도 좋을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때가 많지만, 예를 들어 이미지를 깔아두고 위에 3D 오브젝트를 올리고 싶다 하면 원래 이미지는 색이 그대로 나오고 3D 오브젝트만 필름이 되어야 하므로 이럴 때는 문제가 되죠. 이것은 아주 쉽게 해결되는데,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 sRGB를 필름익 sRGB로 바꾸시면 됩니다. 필름익 sRGB란 말이 즉슨 필름익 환경에서 sRGB가 재색이 나오게 하는 컬러 스페이스란 뜻으로, 이걸 사용하면 이미지가 원래 색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쉽게 말해서 탁한 색이 싫다, 저는 쨍하고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싶어요 일대입니다. 탁한 느낌의 필름이기서 스탠다드로 바꾸면 즉시 쨍한 색이 나옵니다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스탠다드로 바꾼 순간 뭔가 촌스럽고 2001년에 나온 피라냐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산티나는 B급 영화 그래픽같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름이그로 렌더링 하신 다음에 쨍한 느낌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구처리로 제도를 높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블렌더 내의 컴포지트 툴이 그리 빠르지도 편하지도 않긴 하죠. 그래서 일단 출력 후에 다른 프로그램, 포토샵 같은 걸로 열어서 제도를 따로 올려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블렌더 내에서 모든 처리를 끝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블렌더 내에서 바이브런스 비슷하게 작동하는 노드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의 링크를 통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지를 JPG, PNG, TIF가 아니고 EXR 같은 32비트 포맷을 사용하고 싶을 때입니다. EXR 출력을 하는 방법은 그냥 아웃풋의 파일 포맷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걸 블렌더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포토샵 같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EXR 포맷은 컬러 스페이스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열면 필름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필름의 필터를 따로 씌워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전혀 엘레강타지 않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게 하지만 일단 설명해보겠습니다. 필름익은 OpenColor.io라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토샵용 OpenColor.io 아니면 뭐 애프터 이펙트라면 애프터 이펙트용 OpenColor.io 등등을 받아서 플러그인으로 설치하시면 필름 효과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램 설치는 포토샵의 경우 플러그인 폴더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아마 다른 프로그램도 비슷하실 겁니다. 포토샵을 재시작하면 필터 목록에 OpenColor.io가 생기는데, 커스텀을 누르시고 블렌더 폴더에 config.oc.io를 불러오시면 돼요. 아니면 위에 경로에 블렌더 폴더에 컬러 매니지먼트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목록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필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해서 인풋과 디스플레이는 동일한 상태로 뷰만 필름이그로 바꾸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반 정도만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전히 뭔가 어긋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거의 꼼수에 가까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리니어에서 필름익 sRGB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sRGB에서 리니어로 다시 한번 변환하면 필름익이 남으면서 필름익을 쓴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싶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보통 PNG조차도 아니고 JPG로 출력하기 때문에 32비트의 GDR로 뽑아 쓴다는 건 별난 얘기 같지만, 이와 관련된 영상이 드문 것 같아서 하는 김에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